큐큐 Let's get me 큐큐 미니미니미니누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 지금 이제 한 1월 초쯤 됐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홍액대 자, 3월달부터 야외 촬영 예정이었는데 피디님이 방송 욕심이 애져가지고 3월달에 시작된 Let's get me를 갔다가 막말로 뭐겠습니까? Let's get me의 스케치 버전 막말로 마패기? 아 지금 상황도 열악합니다 맛집 좀 조사를 해놨어 그래서 거기서 한번 오늘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큐큐 Let's get it, man 큐큐 Let's get it, man 인트로만 좀 여러분들 20분째야 뭐 이런 방송 있나 싶은데 스케치 버전이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55kg고 먹는 거에 갖다가 조회가 없는 거라고 해도 곱창은 제가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곱창은 좀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가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박스가 이쪽으로 오면 되니까 좋습니다 자, 김덕후에게 곱창 좋은데요 사장님 이름이 김덕 김씨라는 측면은 조금 예상이 돼요 이제 인강 아니고 그다음 이제 곱창 일단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 지금 약간 지금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두부 잡탕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글쎄 제가 봤을 땐 나무음식 다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몰래 나무음식 다 넣은 거 아니야? 물은 나와요 참김치랄까요?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아직도 주문 안 한 상태입니다 아직 말하느라 주문 안 했고 주문 안 했구나 적당해 방송이 전부가 아니야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죠? 좋아요 자 일단은 요건 뭐겠습니까? 이건 대창 막창 곱창 사실 구분 못합니다 절대 네. 구분할 수 없고 근데 여러분 대학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 하나 구분 못합니다 먹어봅시다 염통 Let's get it 네.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하고요 약간 좀 빈대떡 느낌도 나고 맛평가 잘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그냥 기름 덩어리인데요. 자 이번에는 염통 옆에 친구 먹겠습니다. 염통 옆에 친구. Let's get it.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약간 솜사탕이 약간 터지는 느낌이랄까? 빽빽한 솜사탕이 안에서 약간 야무지게 터진 느낌입니다. 곱창 먹다가 사각법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볶음밥 바로 이제 약간 전두환 정부태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되나요? 김영삼 정부태 아니겠습니까? Let's get it, man. 드립이 청산유수죠 예측할 수 없는 제가 카투사 때 계란을 참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계란맛하고 사실 다를 게 없어요 특이한 걸 전혀 못 찾겠고 양으로 승부한 집 아닌가 이런 어떤 폭언도 한번 해보는 대창으로 추정되는 물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으로 추정되는 물질 갑니다 지금 먹은 것 중에 가장 질기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좋은 평가 하나 없어 왜냐면 막말로 음식에 조회가 없어요 살려고 먹는 거야 모양만 다르다 뭐 이런 말 뭡니까 이게 이제 순두부국 막말로 재료들 다 따로 놓는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일단은 마침내 막말로 일부러 저는 부사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부사원은 사실은 문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부수적이기 때문에 부사어다 자 이렇게 하면은 딱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인강 아니고요 직업정신이야 인강 강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배 후반 친구들 야무지게 참 좋아하겠어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팍팍합니다 현대사회가 취업이 안 돼요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분들 논란이 되나요? 자 베이비붐 세대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아주 일자리를 꽉 잡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레츠게릭맨 1화 적당히 망했고요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어 먹방이란 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겠습니까? 애초에 음식 자체 잘 못 먹기 때문에 그런 매력들 소화 불량인 사람들도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럼 소화가 안 돼 체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다고 했죠? 정신이 없습니다 Let's get it, man.
자자 여러분들 홍익대 입구 앞에 있는 김덕후의 곱창조 한번 찢어봤는데요. 피디님이 알아서 편집으로 살려주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반응을 좀 봐요. 그래서 반응이 사실 안 좋으면 이게 추가적으로 런칭이 안 됩니다. 아 오토바이 지나가 보니까 조금 힘이 조금 세합니다. 홍익대 입구 앞 김덕후의 곱창조 막장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뀨뀨. 아 근데 이거 솔직히 3일만에 2만 안되면 이제 접어야 돼.